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현 가곡 교실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 아주 재미있는 가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응문 씨 한성운 작곡 허수아비이라고 하는 가곡입니다. 네, 요즘 들판을 보면은 누렇게 익은 벼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은 가끔 허수아비가 보이곤 합니다. 이 가곡 허수아비는 시인이 가곡을 위해서 쓴 노래 시로 만들어진 익살스러운 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첫 소절과 마지막 부분에 웃음소리가 들어가서 이 곡의 멋을 살려주고, 노래 속에서는 이 허수아비가 웃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재미있는 가곡 허수아비, 이 시를 먼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 누가 나를 비웃더냐? 나는 야 자랑스런 허수아비, 아득한 지평선 넘어도 볼 수가 있고, 제를 넘는 바람소리도 들을 수 있어. 마하트마 간디의 옷차림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나는 자유인, 피노키오의 빨간 모자를 쓴 나는 야 허수아비, 멋쟁이라네. 누가 나를 얕보더냐? 나는 야 자랑스런 허수아비, 두 팔만 벌려도 곡식은 있고, 새들도 노래하며 찬양을 하지. 그래도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나는 야 대자연의 겸손한 일꾼, 타는 태양 비바람이 모두 친구인 들판의 허수아비, 시인이라네. 네, 이렇게 시가 맺습니다. 이 시에서는 멋진 사람같이 이 허수아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시에서 허수아비를 마치 이제 허수아비같이 좀 남루한 옷차림으로 나오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옷차림에 비유를 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허수아비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논두길을 가다가 잠시라도 시름을 잊고 즐겁게 바라보는 멋진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인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참새 때가 곡식을 덮치게 되면은 피해가 많고 농부의 마음을 참 속상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농부가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허수아비를 세우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기억을 해보니까 메뚜기도 참 많아가지고 이제 메뚜기를 잡으러 다니던 기억도 납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도시락 반찬을 메뚜기 반찬으로 싸가지고 오는 학생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수아비는 보통 이제 비유적으로는 이제 허울뿐이고 쓸모가 없거나 실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표현에 사용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허수아비가 아닌가 합니다. 네. 허수아비 정말 시도 재미있고 곡도 익살스럽게 곡을 써서 아주 재미있는 가곡입니다. 이 허수아비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베이스 성악가라고 볼 수가 있죠. 김요한 교수의 목소리로 심응문 시 한성운 작곡 허수아비를 다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허수아비 아득한 지평선 높이
우리